안녕하세요. 삶의 끝에서 올라온 남자 상금남입니다. 제가 오늘 여자친구와 결혼 박람회를 갔다 와서 술 한잔하면서 이제 제가 삶의 끝에서 어떻게 올라오게 됐는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빚더미에 이제 떠안들어졌는데, 저도 남자고 이제 성인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들면서 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등록금을 벌려고 숙식 노가다를 잠깐 했었는데, 그게 진짜 자신이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어서 저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제가 등록금 벌려고 했던 숙식 노가다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 일을 하면은 같이 벌면은 일어설 수 있다, 돈도 다 갚고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도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몸도 안 써보고 그러신 분인데, 이제 몸을 써가면서 이제 일을 한다는 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숙식 노가다를 하려고 뭐 이것저것 알아봐서, 어쨌든 해안에 있는 화력 발전소를 처음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8만원 받고, 하루 일당 8만원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는데 8만원,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 하게 되면 4만원을 더 주고, 7시부터 9시까지 더하면 또 4만원을 더 줘서 16만원, 9시까지 하면 16만원을 줬거든요. 7시까지 하면 12만원, 5시까지 하면 8만원. 그때 제 하루 한 건수는 8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돼서 한 달에 이제 300만원씩 아버지랑 저랑 벌면서 월급 받는 족족 빚을 갚았던 몇 억 됩니다. 그게 몇 억이에요? 뭐 지금 그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지만 5년 곱하기 뭐 2명 해서 하면 10년이잖아요 거기에 300만원씩 하면 1년에 3,600만원을 벌 수 있잖아요. 거기에 10년 하면 3억 6천 정도, 뭐 그렇게 보시고, 핸드폰 빚 빼고 나머지는 일절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빚밖에 없어요. 이자는 늘어가지, 빚을 바꿔야지, 뭐 받는 대로 빚만 다 갚고 숙식 노가다, 숙식 숙소랑 식사를 제공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잠도 자고, 그냥 일만 하고 잠자고 일하고 밥 먹고 돈 갚고 이것만 하면은 누구든지 진짜 삶의 끝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절대 나쁜 일 아니고요. 자신이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가는 일입니다.